트레저헌터는 보물을 손에 쥐게 되면 보물 안에 담긴 고유한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세계에서 과거에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만나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네가 다 가져도 되는데 망원경은 네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데.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첫 앵글로 한옥 카페의 풀샷을 잡았는데 하늘에서부터 장독대 밑에 안부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한옥 카페 씬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의 채도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내 외부의 하이라이트 및 안부의 대비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공간 안에서 어둠과 빛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창의문 앞에서 두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경우 인물은 빛 가운데 있고 어두운 성문의 아치를 넘어가면 나무가 우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푸르른 나뭇잎의 컬러감이 잘 살아나서 두 사람의 감정이 보다 더 풍부하게 전달될 수 있었고요. 보물을 찾는 장면에서도 뒷 배경으로 잡히는 산의 우거진 나무 그리고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그 계곡의 물 이미지가 각기 다른 컬러를 갖고 있었음에도 그 색의 재현력과 질감이 디테일하면서도 부드럽게 잘 묘사가 되었던 것 같아 인상 깊었습니다. 노출차가 많거나 하는 공간에서는 조리개 플레이를 하거나 많은 조명을 사용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이미지를 담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스터 프레임과 시그니처 줌 렌즈를 사용했는데 기동성과 소프트함이지만 선명하고 깔끔함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였습니다. 기존의 하이엔드 카메라들은 이제 조수 시스템에 맞게끔 카메라 기능적인 부분이 오른쪽에만 치중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알렉사 35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이제 왼쪽에도 카메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파워 모듈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부분은 배터리의 성능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카메라에서는 이제 볼트 형식으로 전량이 나왔던 게 퍼센티지로 바뀌면서 조금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배터리의 잔량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새롭게 사용한 하이파이브의 기능들도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포커스링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노브의 텐션 조절이 직관적으로 쉬워지면서 풀링했을 때 이제 감각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효율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처음 봤을 때 작지만 튼튼하고 묵직한 느낌 그리고 작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다양한 앵글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